이번에 전기 산업 기사를 취득하게 된 송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산업 기사 시험을 두 번 정도 학교에 다닐 때 응시하였으나 의지박약으로 실패하고 전기 직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회사에 취업 후 미래 비전도 보이지 않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이직에 대해 생각하다가 정년 후에도 일할 수 있다는 전기 자격증 취득을 마음먹고 이번 1회차에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필기는 시간이 두 달 정도 공부해 기출문제를 15개년 5회독 정도 했더니 문제 푸는데 어려움 없이 풀면서도 이번에 합격이란 확신이 들어 난이도는 쉬웠던 편인 것 같습니다. 실기는 시간이 한 달밖에 없어서 사실 2회차 합격을 생각하고 공부했는데 18개년 3개독 중에 한 번은 노트에 풀어가면서 풀이하였고 두 번 정도는 눈으로만 풀면서 넘어갔지만 이번 시험 실기 시험 난이도 자체가 쉽게 나와서 운이 좋아 합격한 것 같습니다. 필기의 경우 전기 설비를 제외한 네 과목 기본 개념 강의를 다 들으면서 책에 필기하고 최대한 빨리 인터넷 강의를 들음으로써 그 책에 필기한 것을 머리로 이해하고 A4 용지에 다시 정리하여 생각 정리를 하며 필기하였고 그것을 토대로 기출문제를 풀어갔습니다. 실기의 경우 빠르게 기본 이론만 보고 기출문제 풀이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편이 좋은 것 같습니다. 산업기사는 단답도 겹치는 문제가 많아서 합격이 수월할 것 같습니다. 저는 A4 용지를 이런 식으로 정리하였고 전기설비의 같은 경우 책 뒤에 암기 노트만 보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독 같은 경우에는 노트를 이런 식으로 활용함으로써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는 전기기기의 최완호 기술사님의 강의가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다른 분들의 강의는 1.2에서 1.4배로 해도 전혀 빠르거나 위화감이 없었는데 최한우 기술사님의 강의는 1배속으로 하여도 빠르다고 느껴질 정도로 열정이 대단히 느껴졌습니다. 중간에 계속 질문도 하셔서 다른 생각도 못하게 하시고 제일 기억에 많이 남고 도움도 많이 되었던 강의입니다. 최한우 기술사님 강의를 듣는 도중에 60점만 맞아도 전기기기는 성공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점수 부담감을 덜어주시고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셔서 졸리지도 않게 영상 중간에 계속 질문도 던져주시고 인강 끝나고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과목입니다. 기술사님 덕분에 고득점으로 마무리한 것 같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필기 합격 후 실기까지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실기 책의 양과 인강의 양을 보고 사실 포기하고 싶었지만 실기에 떨어지면 계속 이대로 두 달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에 더욱 열심히 해서 한 번에 붙겠다는 생각을 한 게 합격의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출문제 풀이 인강은 보지 않았고 산업기사의 경우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암기 위주로 답을 외워가며 겹치는 부분을 하면 수월하게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부 양이 너무 많아서 잘 안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면 충분히 1회차 합격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